잠만 자라고.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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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1번. 1번에 1번. 뭐죠? 뭐랑 뭐죠? Deaf랑 deafness네요. 네. 그렇죠. 2번은, 2번은 뭐랑 뭐죠? Honest하고 honesty네요. Deaf랑 deafness, honest하고 honesty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짝지어진 관계가 다른 거 하나를 고르라고 그랬는데, 자, 이런 거 우리가 옛날에 뭐라 그러면서 한 적 있냐면, 어널로지즈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은 어널로지즈 문제죠. 그렇죠? 어널로지즈가 뭐였더라? 비슷한 거 찾기.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뭘까 여기는? 사조. 그렇죠? 이게 어널로지즈죠. 그렇습니까? 그럼 deaf랑 deafness. deaf의 뜻은 귀먹은. deafness는 귀먹은. 오케이, 그럼 뭐, 가만 보니까 시네요, 시. 네. 뭔 시랑 뭔 시예요? 어떤 이랑 이름 시죠? 그렇죠? 형용사와 명사네요. honest는 그러면 무슨 뜻? 정직한. 그렇죠, 정직한이고 honesty는 정직. 오, 어떤 어찌네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지금 관계가 같네요. 다음 계속해서 3번. different는 어떤. 그렇죠, 어떤 다른. difference. difference는 다름. 다르게가 아니죠. 다르게는 differently죠. differently. 다름. 차이.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시하고 무슨 시예요? 어떤 시하고 이름 시죠. 어떤 다른. difference는 무엇? 다름. 차이. 그 다음에 come은 침착한, 조용한, 고요한 이런 뜻이죠. 침착한. calmly는 침착하게. 그렇죠, 침착하게죠. 그럼 침착하게는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째 시니까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그 문제죠. 그렇죠? 중학교 가면 이런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거. 계속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제는 1번하고 2번을 먼저 보세요. 1번하고 2번의 관계를 보고, 뭐, 아니면은 1번하고 2번의 관계가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3번까지 보는 거예요. 헤이, 네. 그러면 1번은 뭐랑 뭐랑 짝지어놨죠? easy랑 difficult. 그 다음에 2번은 start랑 finish. 감이 오죠? 쉽죠? 조금. 아까 1번보단 조금 쉬울 거예요. easy의 뜻은 쉬운. difficult는 어려운. 그럼 무슨 관계예요, 이번엔? 반말. 그렇죠. 반대말 관계죠. 반의어 관계죠. start to finish도 반의어죠. 네. 시작하다 하고 끝마치다 하니까. 그 다음에 3번 silent는 조용한. quiet는 조용한. 그렇죠. 이거 둘은 같은 말이죠. 동의어 관계죠. 그러면 3번일 것 같아요. 네. 와, 4번까지 보면 되겠네요. 4번도 같은 말 관계, 아니 뭐야, 반대말 관계면 확실히 3번이 답이죠. cheap 어떤 싼. expensive 어떤 비싼. 그러니까 답은 확실히 3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올라가면 이런 시험 문제들 보통 이런 문제를 보고 어휘 문제라고 해요. 됐습니까? 어휘 문제는 앞쪽에 보통 출제됩니다. 1번부터 5번 사이에 어휘 문제들이 나오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 4, 5는 같은 유형이네요. 3, 4, 5번. 영영풀입니다. 마찬가지 1번에서 중학교 시험에서 중간기말고사에서 1번에서 뭐 5번, 6번, 7번 요 사이에 만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일단 3번 영영풀이 있는 것 쭉 읽어볼까요? Known by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그렇습니까? 문장은 아니지만 끊어읽게 보면 이런 구조죠. A fact known by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그리고 known은 반갑죠. known. 그렇죠? known은 no new known이었죠. no new known. 그러니까 그러면 know의 뜻이 알다. 알다. 그러면 new의 뜻은 알았다. 과거형이니까 알았다죠. 자, 동사의 원형과 과거형. know는 알려진이 되는 거죠. 내가 알면, 됐습니까? 내가 어떤 사실을 알면 그 사실은 나에 의해 알려진, 알게 되어진, 알게 된 이래 되겠죠. 알게 된, 알려진.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fact, fact의 뜻은 사실, 사실, 진실 이런 거죠.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란 말입니까?
알려진 사실이란 말이죠. A fact known. 알려진 사실. by의 뜻은 누구누구에 의하여란 뜻이에요. 누구누구에 의하여. 그럼 누구에 의해서, 그 다음 by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이 나옵니다. 자, only a small number of가 뭘까요? only a small number of. 오직 적은 숫자의 라는 뜻이죠. 오직 적은 숫자의 뭐? 오직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 의해 알려진 사실. 오직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A fact known by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그러면 답은? Secret. 그렇죠. Secret. 비밀이죠. 비밀.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사실은 비밀이죠. 나머지 center, 가운데, lesson, 교훈, salary, 월급 이런 것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사실은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사실 A fact known by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게 되면 중학교 때 여러분들 내신 뭔가 학교 시험을 위해서 다양한 뭐 마찬가지 클래스 카드를 이용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요.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카드 제목이 중2 미래 2019년 1과 단어 1 단어 돼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은데 이번엔 뭐라고 돼 있어요? 끝에 00 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영영풀이 학습은 매우 중요한 학습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하면 방금 봤던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겠죠. 오케이. 4번입니다. 4번. 일단 영영풀이 한번 읽어볼까요? Something good that you feel very lucky to have. 오케이. 자, 이 that은 뭐 하는 대신이야? 얘도 끊어있게 보면 이런 구조네요. 여러가지 대 중에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아직 배우지 않은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you feel very lucky 대 없다 치고 you feel very lucky 네가 어떻대요? 네가 매우 운 좋다고 느낀대죠? 네. 그렇죠. 뭐 해서? 가져서. 그렇죠. 가지게 되어서 이 말이죠. 가지게 되어서 가지다 라는 have 내 앞에 to 붙여서 가지는 것 가지기 위하여 가지기 위한 가져서 여기서는 네 번째 뜻인 가져서 가지게 되어서 네가 매우 운 좋다고 느끼는 어떤 것 어떤 것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어서 매우 운 좋다고 생각되는 뭔가래요. 됐습니까? 좋은 어떤 거래요. 그러면 툴은 도구를 가지게 되면 매우 운이 좋습니까? 아니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블레싱은 축복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운 좋다고 생각합니까? 네. 네. 됐습니까? salt는? 생각.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아, 운 좋습니까? 아니요. okay, childhood. 어린 시절을 가지게 되면, 매우 운 좋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죠. 됐습니까? 축복이 제일 답에 접근되어 있겠죠. okay, 그래서 영영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어서 매우 운이 좋다고 느끼게 되는 좋은 어떤 것? something good that you feel very lucky to have. 오케이, 그 다음 5번 영영풀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Have an effect on a person or a thing. 오케이, effect가 뭐죠? 영향. 그렇죠, 영향, 효과 이런 뜻이죠. 영향, 효과. 그러면 have an effect은 뭐예요? 효과를 가지다. 그렇죠, 효과를 가지다. 효과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효과를 나타낸다. 누구에게? On a person or a thing.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것에게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 영향을 끼치다는 당연히 effect. 영향을 끼치다죠. mean, 의미하다, guide, 안내하다, receive, 받다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오케이, 영역풀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어휘 문제 여러분들이 좀 중학교 올라가서 1번부터 10번 사이에 나오게 될 문제들을 미리 한번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기에 알맞은 것은 그러면 뭐 Jack wants to marry a woman who is his mother 이러네요. 일단 누가 뭐 한답니까? 이게 want 안 되죠. 그렇죠? 무엇을 want 한답니까? To marry a woman. 그렇죠?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대요. 제가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 who is like his mother. 그렇죠? 그래서 그의 여기에 like의 뜻은 뭐예요? 뭐 같은.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죠. 전치사입니다. 얘는 뭐뭐 같은 그의 엄마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읽어볼까요? What does Mr. Kim look like? 좋죠. 그래서 김씨는, 김씨 아저씨는, 김선생님은 뭣같이 생겼냐 이 말이죠. Like의 뜻 마찬가지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이. 그래서 뭐 like의 like 이게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와 같은.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문제, 8번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들 전부 등에 꽂혀있는 칼을 뽑으면 되죠. 다 칼 뽑으세요. 그렇죠. 칼 뽑았죠. 칼 안 꽂혀있는 사람도 있어? 다 칼 뽑았죠? 칼 왜 뽑았어요? 칼질 하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우리가. 어떻게? 학생으로서.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How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무엇을? 학교 규칙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뭐 한다? 지켜야만 한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사, 다시 말해서 누가 뭐 한다 붙어 있어야 되니까 제일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우리는 지켜야만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켜야만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를 지킵니까? 무엇을 지킵니까? 그 다음에 올 말은 그래서 학교 규칙을 이오고 마지막에 학생으로서 이 순서대로 영어는 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순. 우리는 이 문장을 우리는 학생으로서 학교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학교 규칙을 지켜야만 해 학생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내토막 났는데 이 내토막을 뒤죽박 한국어는 이 말을 내토막을 뒤죽박죽 막 섞어라서 듣는 사람이 다 알아듣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누구 때문이냐? 얘들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방금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의 국어 시간에 문법 시간에 조사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조사라는 말. 주격 조사, 서술격 조사, 목적격 조사. 그런 말 못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말은 들어봤을걸요? 웃는 이가. 네. 웃는 이가 을을에게. 그렇죠? 웃는 이가를 주격조사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주격조사. 웃는 이가. 을을에게는 목적격조사라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 한다를 서술격조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굴절어라고 해서 뭔가 뒤에 어떤 말이 붙습니다. 그걸 조사라고 도움을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우리라는 말에다 는을 붙이니까 우리라는 말이 무엇이었다 주어가 되었다 이겁니다. 주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뒤죽박죽해도 상관없어. 근데 영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 위에 별표를 하면 얘가 뭐 동사다. 뭐 여기 어떤 단어 위에다가 뭐 동그라미를 치면 얘가 주어다 이런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뭘 꼭 지켜야 되느냐? 순서를 지켜야 돼. 어떤 단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녀석이 주어가 될 것인가, 목적어가 될 것인가, 뭐 동사 서술어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요. 오케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씨가 하는 거냐 하면 하다 씨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하다 씨. 하다 씨 앞에 있으면 주어. 하다 씨 뒤에 있으면 주어가 아닌 뭐 목적어나 뭐 보어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연 중에 끊어있게 하면서 뭐 순서는 많이 익혔어요. 어순은.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죠. 조금 뭐 배열할 단어는 we, the school rules, have to, as, keep, a student 이런 말들인데 we는 우리고 the school rules는 학교 규칙이죠.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그렇죠. as는 뭐뭐로서 뭐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뭐뭐로서란 뜻으로 쓰일 수 있고 keep은 지키다, 유지하다, 보관하다, 뭐 계속 뭐뭐하다 쓰는 학생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켜야만 한다란 말부터 만들면 되니까 우리는 지켜야만 한다 we have to keep을 만들면 되겠죠. we have to 뒤에 하다 씌워놓으면 해야만 한다 we have to keep. 그다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the school rules. 그렇죠. we have to keep the school rules.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거 학생으로서 하면 되니까 학생으로서 the student 하면 되겠죠. 자, 지금 나와있는 이 7번, 8번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수행평가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나게 될 유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가방은 10만원이에요 라고 써있는 걸 이걸 장문화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cost, this bag, me.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10,000
thousand one. 그렇지. 100,000이죠. 100,000. 됐습니까? 뭐 곱하기 뭐? 100 곱하기 1000이죠. 100 곱하기 1000.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읽는다고? 100,000. 됐습니까? 오케이. 야, 그래서 이렇게 써 있지만 이 가방은 10만원이에요 라고 써 있지만 이거 가지고 만들려면 누가 뭐 한다? 이 가방이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죠. 이 가방이 내놓으라고 한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10만원을. 됐습니까? 그럼 이거 이 가방이 달라고 합니다. This bag cost. 그렇죠. This bag이 cost 한다. This bag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하다시에 현재 시제 하려고 s를 붙이는 거죠. This bag cost 누구에게? 미에게 무엇을? 100,000 wo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 발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했는데 그럼 다들 잘들 맞췄어요. 얘랑 얘죠. 그렇죠? 근데 무슨 뜻이죠? Mr. Johnson is the teacher who teaches us social studies 라고 되어 있는데요. Social studies 가 뭐죠? 사회. 그렇죠. 사회 과목이죠. 사회 과목. 그러면 이 문장 끊어 읽기 하면 누가 뭐 한다? Miss Johnson은 is a teacher다. Is a teacher. Teacher는 teacher인데 어떤 teacher래요? Teaches. 그렇죠. 뭐 하는 teacher래요? 가르치는 선생님이래요. 가르치는 who teaches. 그래서 이 who는 여러분들 첫 번째 배운 who입니까? 두 번째 배운 who입니까? 두 번째. 첫 번째 배운 건 뭐였는데? 누구. 그렇죠. 누구라고 물을 때 쓰는 거지만 그거 말고 지금부터 아무 뜻도 없지만 뒤에 뭐뭐 한다가 오면 뭐뭐 하는으로 만들어준다는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티치는 가르쳐준다는데 후를 만났으니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선생님. 누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사회를. 존슨 선생님은 우리에게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런 문장이죠. 그 다음에 This is the story which is about the world history. World history가 뭐죠? 세계 역사, 세계사죠. 세계사.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끊어 읽기 하면 누구는 뭐다? This is the story다. Story는 story인데 어떤? Which is about the world history. 이것은 세계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리더스뱅크 1부터 5까지 다 끝을 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동사라든지 이런 것도 시험 치고 있는데 불규칙 동사는 드디어 100점 맞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문법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래간만이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here 듣다죠. 듣다인데 듣는 중인, 듣는 것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형태는 당연히 hearing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look 보다란 뜻도 있고 보이다란 뜻도 있지만 뭐 오케이. 보는 것, 보는 중인 이란 뜻이면 당연히 looking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meet 만나다, 만나는 중인 meeting. 물론 회의란 뜻도 있습니다. meeting. 회의, 만남, 또는 만나는 중인,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1, 2, 3의 공통점은 그냥 가장 기본이죠. ing 붙이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4번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write, 쓰다. 그럼 쓰는 중인 writing. 조심해야 될 건 그렇죠. 1을 빼고 ing 붙인다는 거죠. writing. 그 다음에 stop. stop도 이제 그냥 ing 붙이면 되겠죠. stopp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네. stopping. 그쵸? 아닙니까? 네. 아우, 저, 여러분들 똑똑해서 사기를 못 치겠네. 그쵸? 그래서 이걸 보고 단모음, 이래서 주의사항은 뭐다?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자음을 한 번 더 쓴다. 애가 생긴 게 썰렁하면 마지막 글자 한 번 더 써라. stopping. 그 다음에 4번하고 6번 같은 규칙이네요. make에 ing 붙이면 making. 이를 빼고 ing 해야 되겠습니다. make, making.
그 다음에 5번하고 똑같은 게 지금 밑에 7, 8, 9 중에 5번하고 똑같은 규칙이 7, 8, 9 중에 누굽니까? 5번하고 똑같은 규칙은 7, 8, 9 중에 8번, 9번이죠. 그래서 run은 running, 달리는 중 n 한 번 더 쓰고, 앉는 중인 sit도 마찬가지, t 한 번 sitting, 그렇죠. 그 다음에 it은 1번, 2번, 3번하고 똑같이 eating, 그대로 ing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번하고 똑같은 규칙이 몇 번이었습니까? 10번하고 똑같은 규칙이 4번, 6번이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coming 하면 되겠습니다. e 빼고 ing. 근데 coming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짓 하는 학생들 많이 봤어요. 이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됐습니까? coming. 애가 솔로몬이 생겼습니까? 네. 그 다음 say입니다. 그렇죠. 그냥 기본 규칙 1번, 2번, 3번하고 똑같이 saying 하면 됩니다. s-a-y-i-n-g. 그 다음에 clean도 똑같이 1, 2, 3과 똑같이 cleaning 그대로 ing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하고 13번하고 같은 규칙은 몇 번입니까? 13번하고 같은 규칙 5번, 그렇죠. 5번, 8번, 9번이었죠. 그러니까 M을 한 번 더 쓰고 swimming, 그렇죠. M을 두 번 써야 된다는 거, 수영하는 중인. 그 다음에 14번 뭐로 끝났어요?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having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드링크 같은 경우에 기본 규칙인 drinking 하면 되겠고요. 그대로 ing 쓰면 되겠죠. 마시는 중인. 드로우도 마찬가지 기본 규칙 drawing. 됐습니까? 그리는 중인. 그 다음에 help도 기본 규칙 helping. 그대로 ing 쓰면 되겠습니다. 도와주고 있는 중인. rain도 마찬가지 기본 규칙 raining. 그대로 ing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인.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다시의 뜻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하다죠. rain 같은 경우엔 이름씨로서는 비란 뜻도 있지만 하다시로서는 rain 뭐 하다? 그러면 비 내리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t is raining 하면 되겠고, 그냥 현재 시제로 비 내린다 하고 싶으면 it rains 하면 되겠죠. 하다시는 하다시답게 써야 되겠죠. it rains 해야 비 내리다가 되는 거고, it을 만났으니까 하다시에 써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19번으로 넘어갑니다. 스탠드 기본 규칙이죠. 그래서 standing 서 있는 중인. go도 마찬가지 기본 규칙 많이 만났죠. go는 going 가는 중인. 그 다음에 21번 좀 이따 합시다. 그 다음에 22번 뭐로 끝났습니까? e로 끝났으니까 bouncing e 빼고 ing 튕기고 있는 중인. 그 다음에 do go하고 똑같이 doing 되게 많이 만나봤고요. close, e로 끝났으니까 closing 하면 되겠죠. 그럼 21번 저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하면 애가 생긴 게 되게 이상하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뭐로 끝난 경우 IE로 끝난 경우도 e로 끝난 경우가 아니죠. IE로 끝났으면 뭐를 뭐로 고친 다음에 I를 Y로 고친 다음에 ing를 붙인다. 거짓말 하는 중인 또는 누워 있는 중인 lying이죠. 계속해서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 I am going이에요. I am going이에요. I am going. I going 하면 안 됩니다. I going 하면은 나는 가는 중인. 됐습니까? 아니죠. 뭐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어떤을 어떻다. 그러니까 가는 중인을 가는 중이다. 어떤 어떻다 만들어주려면 어울리는 비동사를 쓰면 되겠고요. 참 여기서 잠깐 비동사 나온 김에 잠깐 생각이 났는데, 동사의 3단 변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비동사의 3단 변신 am하고 is는 같은 과거형이고, 그 다음에 are도 are는 따로 과거형이죠. am is의 과거형은 was죠. 그 다음에 are의 과거형은 were.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는 전부 다 빈이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read 같은 경우 있죠. read read는 3단 변신 생긴 게 똑같은데요. 뭐가 달라진다 했더라? 그렇죠. 어떻게 달라진다 그랬더라? read, red. 그렇죠. read, red, red 라 했습니다. 발음은 똑같지만 아이템 스펠링은 똑같지만 발음이 달라진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앉아있는 중이다. 그녀는 앉아있는 중입니다. she is sitting 하면 되겠죠. sitting. 그 다음에 이제는 끊어읽기 좀 해야 되겠네요. 누구는 그는 무엇을
책을 뭐 하는 중이다? 펼치고 있는 중이다. 그는 펼치고 있는 중이다. He is opening. 그렇죠. He is opening. 무엇을? A book. 뭐 the book 해도 되겠지만 여기 처음 나왔으니까 a book 하겠습니다. He is opening a book. What is he doing? He is opening a book. What is he opening? What is he opening? He is opening a book.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 책을 뭐 하는 중이다? 읽고 있는 중이다. 나는 읽고 있는 중이에요. I am reading. 무엇을? The book. I am reading the book. 오케이. 그럼 the book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reading? 그렇죠. What are you reading? 너 뭐 읽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reading? I'm reading the book. 그럼 reading the book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이죠. 너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I'm reading a book. I'm reading the book. 오케이. 그 다음 끊어 읽을 필요 없고요. 누가 뭐 한다밖에 없죠. 누가? She가 뭐 한 중이다? Is laughing. L-A-U-G-H-I-N-G. She's laughing. 미쳤나봐. 오케이. 누가 그들이 무엇을 그 책을 뭐한 중이다? 덮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덮는 중입니다. Closing. Close는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하면 되겠죠. They are closing. 무엇을? The book. 하면 되겠죠. They are closing the book. 네, what are they closing? They are closing the book. 책을 다 읽었나 봐요. 오케이, 그다음 나는 공을 들고 있는 중이다. 나는 들고 있는 중이다. I am holding. 그렇죠. I am holding. I am holding what? A ball. 하면 되겠죠. I'm holding a ball. What are you holding? I'm holding a ball. 오케이, 그다음에 그는 튕기는 중이다. He is bouncing. Bouncing. 무엇을? A ball. 하면 되겠죠. He is bouncing a ball. What is he bouncing? He is bouncing a ball. 다음, 그녀는 던지는 중입니다. She is throwing. She is throw에다가 ing 붙이면 되겠죠. She is throwing. 무엇을? The ball. She is throwing the ball. What is she throwing? She is throwing the ball. 그 다음에 너는 패스하는 중이다. You are passing. R-P-A-S-S-I-N-G. You are passing 무엇을? The ball. You are passing the ball. What am I passing? You are passing the ball.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잡는 중이다. They are holding. They are holding. They are holding 해도 되겠고 이거 아무도 한 사람 없나? They are catching 해도 되겠죠. They are holding 뭐 던져 날아오는 걸 잡고 있으면 They are catching 그냥 이렇게 잡고 있으면 They are holding 무엇을? The ball 하면 되겠죠. They are catching the ball. They are holding the ball. Hold를 써놨네. Holding이라고 말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달리는 중이다. She is running. She is running On the playground. 운동장에서 달리는 중입니다. 너는 걷는 중이다. You are walking. You are walking. L이 소리가 안 나니까 working 아니고 You are walking. 오케이. 그 다음에 제니는 걷는 중입니다. Jenny is walking. Jenny is walking. 옛날에는 걷기만 해도 엄마 아빠가 참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치? Jenny is walking. 지금은 걷는다고 막 와우 잘한다 이런 거 없죠. 됐습니까? 헤이. Hey. 그 다음 뭐 또 보기 이렇게 야기하고 합니까? 브라이언 웃고 있는 중이다. Brian is laughing. Brian is laughing. 그 다음 스티브는 차는 중이네요. 스티브는 차는 중이다. Steve is kicking. Steve is kicking. K-I-C-K-I-N-G. 무엇을? A ball. 그래서 Steve is kicking a ball. 네, 그 다음에 수미는 사는 중이나네요. 수미가 사는 중입니다. 수미 is buying. 수미 is buying. 무엇을? A book. 뭐
아까부터 a book 했는데 a book 이렇게 했습니다. Sumi is buying a book. 그러면 a boo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 부를래? What does Sumi is buying? What is Sumi buying? Is를 막 두 번 씁니까? What is she buying? She is buying a book.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보는 중이다. We are watching. We are watching what? TV. We are watching TV. 자,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좀 이따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하게 될 교과서에는 뭐까지 다루느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필기해 주세요. 뭐 여기에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다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 하다시가 있습니다. 부제는 하는 중일 수 없는 동사. 무슨 필기하는 것 같은데. 자, 아까 선생님이 왜 불을 껐다 켰다 했을까? 잘 보이라고? 자, 스위치는 뭐 아니면 뭐밖에 없어? 스위치는 뭐 아니면 뭐밖에 없어? 그렇지. 그렇지. 뭐 아니면 뭐밖에 없어? 온 아니면 오프밖에 없죠? 그렇죠? 중간에 뭐 이렇게 스위치도 중간에 이렇게 놓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꺼지거나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켜지는 거죠. 네. 꺼지거나 켜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야 중학교 때 뭐 이런 책 써야 되니까 책 사와 그랬어. 서점에 내가 가는 중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찾고 있는 중일 수 있네요. 그렇죠. 책을 집어 올리고 있는 중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책을 사고 있는 중일 수 있죠. 책을 들고 있는 중일 수 있네요. 있죠. 책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있네요. 없죠. 그렇죠. 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중일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돈을 주고 그 책을 샀으면 일단 내가 구입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책은 나의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책을 다 봤어. 그래서 중고 사이트에 중고나라에 올렸어. 중고나라에서 내가 책을 팔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책을 팔았어. 그럼 나는 그 책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죠. 아, 내가 책을 가지거나 아니면 안 가지거나 둘 중 하나지. 가지고 있는 중일 순 들고 있는 중일 수 있어. 됐습니까?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팔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찾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읽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데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어떤 표현은 안 된다. I am having a book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have는 having으로 표현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건 또 돼. 건 이거는 맞는 표현이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난 점심 먹고 있는 중이다죠. 그러니까 자, have가 무슨 뜻도 있고 가지다란 뜻도 있고 먹다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다란 뜻도 있어. 그러면 have가 무슨 뜻일 때는 have가 가지다란 뜻일 때는 가지는 중일 수 없어. 하지만 have가 먹다란 뜻으로 쓰인 경우에는 먹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 그리고 have a good time은 무슨 뜻이죠?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갖다. 그렇죠. 좋은 시간 보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I am having a good time 될까? 아니요? I'm having a good time at the party. 오늘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 친구 집에 놀러 갔어. 놀러 와갖고 막 신나게 놀고 있어.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 왔어. What are you doing? Where are you? I'm having a good time at my friend's birthday party. Okay, I'm having a good time.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의 파티에서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뜻입니다. 여기에 have a good time 할 때 have는 가지다가 아니고, 물론 have a good time은 좋은 시간을 가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좋은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중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have가 뜻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have의 뜻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미국에서 살아서 영어를 썼다라고 생각해보시고, have가 가지다란 뜻일 때는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어. 하지만 먹고 있는 중일 수 있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발을 넓혀봅니다. 안노잉 헐.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녀를 알고 있는 중이다. 그녀를 알고 있는 중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월 달이 되면 새로 새학기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내는 누구야? 자기 이름 얘기하고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친구를 뭐 예를 들어서 다솔이가 초이를 처음 만난 순간, 바비니를 처음 만난 순간, 그렇죠. 처음서 자기의 이름을 자기소개를 하는 중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는 중일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걔 그걸 다 알게 돼서 걔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아는 중일 수는 없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현재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표현인데,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 문법이라고 하죠. 문법을 공부하는 중일 수 있어요. 있죠. 그렇죠? 근데 아는 중일 수는 없다면,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중간 단계가 없는 거. 이건 그래서 이런 문장은 어떤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know의 뜻이 알다란 뜻인데 그럼 왜 진행형이 안 되느냐? 자, 알다라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지식을 없다. 지식을 갖다. 그렇죠.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다라는 것은 뭔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know라는 단어 속에 뭐 있다? 가지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I am knowing her라는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일단 뭔 소리야? Be quiet. 그렇죠. 그렇죠? Be quiet. I'm thinking. 1번. 이 상승. I'm thinking she's pretty. 둘 중에 하나 틀렸어. 일단 첫 문장 이번에 틀렸어. 네. 왜 틀렸지? 느낌상. 느낌상. 자, 좀 먼저 1번부터 볼게. Be quiet. 뭐 해라. 조용해라. I'm thinking. 나는 생각하는 중이다. 이 말이죠. 난 생각하는 중이니까 좀 조용히 좀 해봐. 그러니까 그다음에 I'm thinking she's pretty. 이건 대신 생각했어요. I'm thinking that she's pretty.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그녀가 어떻다라는 거. 예쁘다라는 거. 자,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 알겠습니까? 왜냐? 자, 조용히 해. 나는 생각하는 중이다. 이 말은 나는 나의 뇌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용히 하란 말이란 말이야. I am using my brain. 이 말이야. I'm using my mind. 이 말이야. 근데 이게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그녀가 예쁘다라는 의견을 말하자. 의견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렇죠.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한단 말은 나는 그녀에 대한 의견이 어떻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예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 have가 무조건 진행형이 안 돼. 이게 아니고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think도 똑같이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be quiet, I'm thinking 이 말은 조용히 해. 나는 나의 정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I am using my mind이라고 명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I have an opinion that she is pretty.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 라는 말은 나는 그녀가 예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I am thinking she is pretty 라고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그 영어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세 번째 바뀌는 거거든요. 첫 번째 바뀔 때는 그냥 뭐 진행형 이런 거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가르쳤어. 근데 전번에 바뀔 때부터 좀 더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옛날에 그냥 뭐뭐 하는 중이다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만 가르쳤는데 전번하고 그 다음에 이번하고 전부 다 이렇게 어떤 것은 진행형이 되고 어떤 것은 진행형이 안 된다는 것까지 중인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이 또 이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해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했어. 그러니까 뭐밖에 없는 애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는 하다시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는 하다시들인데 걔들은 하는 중일 수가 없단 말이야. 걷는 중일 수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그 의견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중간 단계가 없는 녀석들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올바른 문장 골라라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시험을 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이어질 거 미리 예고를 하면요. 그 다음은 이거 안 받았죠? 아, 한꺼번에 다 줬군요. 겁나 두껍게는. 다음 전치사에 대해서 뭐 to나 in이나 뭐 of나 뭐 about이나 for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선생님 이거 붙여서 내야 돼요 다시? 아니요? 수업했잖아요. 수업했잖아요. 꿈이 없어. 왜냐하면